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21대 총선의 거의 모든 그런 선거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조작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6월 28일 재검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원 제출용으로 투표함 전체를 새로 위조투표지로 채워서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아주 대담한 그런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 물론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8월 20일 날 금요일 날 오전 6시 40분 무렵에 민경욱 전 의원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 당시에 투표지와 함께 보관된 개표 상황표는 모두 흑백으로 된 복사본이었습니다. 도대체 원본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미지 파일같이 너무 귀해서 삭제해버렸습니까? 원본과 사본이 똑같으니 문제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무효투표소 칸으로 숫자를 17에서 1312로 고쳐놨습니다. 이래도 똑같은가요? 원본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폭발성 발언을 한 겁니다. 개표 상황표의 무효표를 17표에 1312표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민경욱 전 의원의 문제 제기 이전에도 투표함의 봉인지 상태가 워낙 불량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던 선거인 명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전거 보전용으로 제출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들을 거의 대부분 갈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선거인 명부나 개표 상황표들도 손을 댔을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에 제기하게 된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지적 가운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지와 함께 나온 개표 상황표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다. 여기서 복사본이라고 하지만 그냥 거의 위변조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 법은 그 증거 보존용으로 제출한 투표함에는 가짜 투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위변조된 개표 상황표, 다르게 표현하면 가짜 개표 상황표가 있는 것이죠. 4월 15일에 있었던 게 아닌 것. 개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지와 함께 봉인한 것은 개표 상황표 원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뭔가를 쑤셔 넣었는데 쑤셔 넣은 것이 소위 위조 투표지 외에도 바로 선거인 명부나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도 위조된 것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무효 투표수 칸의 숫자를 4월 15일은 17이었는데 그 다음에 6월 28일에 나온 것은 1312로 고쳐놨다는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이 17이고 그것은 바로 4월 15일 개표 상황표 원본에 적혀있던 숫자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312는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무효표 숫자란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만 그렇게 걸려들어도 선거 무효소송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부정선거의 절차상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이니까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온 것은 아주 중요한 조작 증거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6월 28일 재검표를 위한 대법원 검정조서에는 무효투표수가 1112표가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근데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직후에 개표 상황표의 바탕을 두고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통계 시스템에 나오는 개표 상황표의 바탕을 둔 최종 결과에 따르면 무효투표수는 791표가 됩니다. 모든 게 숫자가 다 다른 겁니다. 네 가지 숫자가. 그 여러분 한 번 더 종합하게 되면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원래 개표 상황표에서 총 무효표가 17표였고 그런데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복사본으로 들이댄 게 1312표였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6월 28일 대법원 검정조서를 보니까 1112표고 무효표 수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개표 상황표의 바탕을 둔 것을 보면 791표다. 얼마나 선거를 손을 댔으면 조작질을 했으면 주물럭거렸으면 맞는 숫자가 이렇게 드문 겁니다. 이 수치는 이제 앞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적 가운데 민경욱 의원이
과연 그 원본과 복사본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그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